컬러 모드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컬러 모드는 여기 보시면 이미지 눌러서 모드 설정에 마우스로 갖다 대시면은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이걸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쓰이는 거 주로 쓰이는 건 RGB하고 CMYK 모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8비트 채널로 그냥 작업을 하시고 있고요, 다들.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뭔지 좀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고, 그 외에는 정말로 이미지 그래픽 마스터가 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 이상은 딱히 배울 이유가 없지 않나 좀 싶네요. 사실 저도 이 중에 한 반 정도는 잘 몰라요, 저도. 일단 RGB하고 CMYK가 뭔지 한번 봅시다. RGB는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고요. 빛의 3원색이라고도 불립니다. 중학교 미술 시간에 배웠던 빛의 3원색 원리에 따라 색이 조합이 돼요. 세 가지 색을 다 섞으면 흰색이 된다는 거. 따라서 색을 섞을수록 밝아지고 채도는 떨어지고.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빛이 다이렉트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매체, 예를 들어 TV, 모니터, 핸드폰, 태블릿, 전광판, 이런 전자매체에 쓰이는 컬러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CMYK는 사이언, 시안이라고도 하죠.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렇게 블랙은 왜 B인데 K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블루가 있잖아요. 블루가 B잖아요. 블루의 B와 블랙의 B가 겹치다 보니까 블랙 같은 경우 맨 마지막 글자 K를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블랙은 그냥 K로 표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블랙만 이렇다 보니까 이것만 살짝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GB와는 반대로 3개 3원색의 원리로 믹싱이 됩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물감이라든가 이제 잉크 때문에 생긴 컬러 모드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빛이 색이 있는 인쇄물 등에 반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매체들, 예를 들어서 프린트물 같은 아날로그 매체에 사용되는 컬러 모드입니다. 세 가지 색을 다 섞으면 당연히 뭐 검은색이 나온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이 K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CMY를 다 섞었을 때 완벽한 검은색이 안 나와요. 조금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이 나올 뿐이지 완벽한 검은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검은색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따로 이 완벽한 검은색 잉크를 채워놓는 거죠. 그게 바로 블랙 K입니다. RGB하고는 반대로 색을 섞을수록 어두워지고 채도는 마찬가지로 떨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작업할 때 결과물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이제 모드를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대체로 사진은 RGB로 작업을 하고 인화할 때 필요시에만 CMYK 모드에서 색만 약간 잡아주는 정도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전단지나 현수막 팜플렛, 뭐 명암 등등 뭐 이런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CMYK 입경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CMYK 모드 작업을 했는데 출력물이랑 모니터랑 색감이 다르네요? 뭐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모니터의 CMYK 모드랑 출력하는 기계의 색감이랑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출력을 위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모니터를 출력기 색감에 맞추는 캘리브레이션 작업부터 가지고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는 강의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만 뭐 요청이 많아지면 나중에 꼭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짧게 짬짬이 배우실 수 있도록 계속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포토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